제가 그래서 단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이 확률을 갖다가 제끼려면은 손절 라인 무조건 지켜야 돼요. 손절 라인. 그러면 이게 8대2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들어가거든요.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쪽이 4고 한쪽이 10인데 손절 라인 지우면은 여기서 3%를 벌든 2%를 벌든 쌓아가지고 돈이 커지겠지. 비중 조절 잘하고 하면은.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비중 조절 틀어지면 안 된다. 어? 손절 라인 지켜야 된다. 이 비중부터 일단 안 지켜. 손절 라인 당연히 안 지켜. 끝나는 겁니다. 그냥 끝나는 거예요. 5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어? 5천만 원, 500만 원 날리고 끝나는 거라고요.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. 이런 것도 뭐 알아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채널들 자체가 신뢰가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신뢰가 가요?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갖다가 다섯 손가락 이상 못 하실 거예요. 아마.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? 있어 보여요? 주식 후견인처럼 펀드매니저 자격증을 갖다가 인증을 하는가? 노. 그래? 뭐 그럴 수 있어. 두 번째, 사람이 진실돼 보여요. 진실돼 보여요? 세 번째, 경제TV에 나와요? 네 번째, 이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? 내가 가입했으니까. 다섯 번째, 아직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. 뭐 이렇게 가실 건가요?